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의 입구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착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각 지파 대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좋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 됐네. 그러면 가자.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데 안 간다. 이건 또 뭐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한 게 분명하다. 모세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의 족속인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어서 넘사벽 우리는 가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아하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약속의 땅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가 나를 떠나도록 그냥 놔두는 게 유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세대를 다시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놓친 것일까요?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어디 가나? 놓치면 그 다음 차 타면 되지. 아니요,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다음 기차가 40년 뒤에나 왔거든요. 왜 늦게 왔느냐고요? 그게 자기들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손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아니요, 지금 제 상황이 아닌거요, 조금 더 보고요, 그러면 배가 떠나는 거예요. 심근경색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뇌졸증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설계자가 정해놓은 골든타임, 그때를 놓쳐버리면 생명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뭘 잘못했을까?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축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삶의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데이터? 통계?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컴퓨터 찾아보고 구글 찾아보고 통계 찾아보고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쪽에 더 관심을 둘 거예요. 기계적인 통계보다는 인격적인 신뢰가 우리 인생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에게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약속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를 쌓으셨어요. 크레딧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고역의 신음에서 구해주셨고 이끌어내서 자유의 몸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의 약속이 뭔 줄 아세요? 복의 약속이. 아,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지. 아니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아들과 딸이었고요. 토지의 소산이었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었고요. 그리고 소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두 배, 세 배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 메롱.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그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그들에게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거기는 대답할 말이 없어. 그냥 그래요. 엄마가 내가 주는 게 진짜야.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요? 엄마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래.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되냐고.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내가 너희를 배 아파서 낳고 너희들이 아플 때 내가 울었고 너희들이 잠 못 자면 나도 잠 못 잤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니까 엄마 하자는 대로 해. 만약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너도 나를 믿고 함께 가는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그 외에 무엇을 더 우리는 확인해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골든타임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는 줄 압니다. 두 번째, 내가 약속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땅에 대해서는 호평했어요. 그 땅 띵호와 좋아. 그런데 정복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악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냐하면 가는데 힘이 드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건 싫다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싸우는 건 싫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든지 왜 나를 물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나와 같이 싸우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거야 얘기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 앞장 세워서 우리 이용해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게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겠어요?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받는 거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파트너가 되어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펄쩍 뛰었어요. 오병이어 할 때 좋았어요. 풍랑이 잔잠하게 될 때 좋았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였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부정과 믿음 없음에 시달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애들이요. 내가 축복의 파트너요, 약속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 묵상 원리에 대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왜 말씀이 자꾸 묵상이 진부하다고 생각할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뭔가 나를 가슴 뛰게 하지 않을까? 왜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할까?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생각으로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으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 죽어버려요, 지나고 나니까. 말씀에다가는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삶을 넣는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그냥 좋아해요. 커피를 잘 아느냐고요? 종류를? 아니요. 맛을 전문가적으로 아느냐고요? 아니요. 각 나라 커피를 제가 다 알고 있느냐고요? 아니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커피는 마시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내가 그곳에 있어서 내가 내 몸으로 커피를 마시고 느끼는데 다른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놓았어요. 네 삶이 뭐냐고요? 브레이트가 썼던 서푼짜리 오페라? 그래요, 서푼짜리밖에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얹어놓으세요. 그러면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어질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축복의 파트너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실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골든타임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광야라고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